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지난달 말쯤에 오게에서 보내주신 비타민 화장품들로 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번 달에도 오게에서 또몇 가지 제품들을 보내주셔서 이번에도 한 2주 정도 써보고 이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클렌징 밤, 클렌징 폼, 미스트, 아이 패치 네 가지예요. 저는 일부러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좀 하고 왔는데 이거를 욕실에 가서 지우는 것부터 같이 하시죠. 머리 흘러내리앉으니까 헤어밴드를 하고 메이크업을 지워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쓸 거는 이거 파인애플 클렌징 밤 위드 파하라는 제품이고 이게 파하가 들어있어서 각질 정돈을 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클렌징 밤이에요. 보통 클렌징 밤은 이렇게 단지 타입으로 돼 있는데 얘는 튜브 타입이라서 조금 더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이런 투명한 젤, 밤 같은 제형이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얘를 아무것도 묻지 않은 얼굴에 이렇게 쓱쓱 바르면 이게 오일처럼 제형이 변하거든요. 계속 메이크업을 녹이면 됩니다. 제가 이거 계속 써봤을 때 웬만한 이제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다 이렇게 오늘처럼 가벼운 이런 메이크업은 그냥 깔끔하게 지울 수 있어요. 선크림도 깔끔하게 지울 수 있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녹여서 물로 헹굽니다. 이게 물로 헹구고 나서도 건조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딱 요즘부터 겨울철까지 쓰기가 되게 좋아요. 물로 헹궈서 클렌징 밤을 닦아내고 나서는 파인애플 딥 클렌저 위드 파하를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비타민 클렌저는 되게 크리미한 제형이었는데 얘는 좀 꾸덕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품 자체가 되게 쫀쫀하게 나는 타입이에요. 거품을 열심히 내서 저는 그냥 벅벅 씻어요. 원래 세안을 약간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눈에 들어가면 살짝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코에 들어가면 살짝 간지러운 그 느낌? 이렇게 하고 이것도 물로 싹 헹굽니다. 확실히 깨끗하게 딥 클렌징 되는 그런 느낌이 나요. 정말 피부에 메이크업 잔여물이 단 하나도 안 남은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세안을 하고 와서 되게 깔끔하게 클렌징이 다 된 상태고 이제 스킨케어를 할 건데 미스트를 쓸 거예요. 비타민C 글로우 세럼 미스트라는 거고 우선 미스트를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수분을 이거 하나만으로도 꽉 채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는 세안 직후에 화장품에다가 이렇게 듬뿍 적셔서 피부결을 한번 닦아내는 거예요. 피부결을 따라서 한번 닦아내면서 이제 남아있는 각질이나 이런 거를 살짝 정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낸 다음에 이런 스킨팩용 화장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듬뿍 적셔서 스킨팩을 한번 합니다. 약간 이런 스펀지 같은 재질의 화장품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하면은 좋아요. 양 볼에 하나씩 얹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마에도 붙여도 되는데 지금 딱히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있다가 이거를 떼어낼게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얘를 떼면 이렇게 피부에 광채가 싹 쌓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남은 거 아까우니까 한번 또 닦아내고 두드려서 뷰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클래식한 미스트 사용법 뿌리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뿌려서 또 흡수시켜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 미스트가 되게 곱게 나오는 안개분사 타입이거든요. 수분을 충전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80ml거든요. 들고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흡수를 시킨 다음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이 아이패치를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그때 이후로 계속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선인장 요거는 거의 반 정도 사용을 했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이거 허니 아이패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열면 캡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그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이 밑에를 이렇게 눌러요. 이 밑에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뿅 올라오죠. 이렇게 열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허니 아이패치도 하나씩 떠가지고 눈가랑 팔자주름에 지난번이랑 똑같이 얹을게요. 이거 붙이고
빼면은 사실 웬만큼 건조한 부분은 다 케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것만으로 살짝 아쉽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집에 아무 오일을 덧바르고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요 아이패치까지 붙이는 것까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또 한 이제 20분 있다가 와가지고 떼면은 끝이에요. 아침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날에 요만큼만 해도 충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스킨케어를 여러 겹 안 하고 있어요. 저는 20분 후에 와서 아이패치 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분 동안 또 살짝 멍 때리다가 와가지고 패치를 뗄게요. 이 촉촉함이 진짜 오래가요. 허니의 향은 그냥 그렇습니다. 남은 거를 살짝 피고 두드려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계속 밀어가지고 바르면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거를 추천해요. 지금 이 정도가 촉촉한 느낌이고 속당김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킨케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지금 피부 상태를 클로즈업해서 어떤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클렌징 폼은 좀 뽀득뽀득하게 씻기는 타입이라서 그 바로 직후에는 피부에 전혀 광채가 없었는데 그래서 스킨팩하고 미스트 뿌리고 또 닦아내기도 하고 아이패치까지 하고 하면은 이렇게 적당한 광이 돌고요. 그리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약간 쫀득한 피부 상태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스킨케어 루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